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정성을 들이시고 내려오신 어머님 용안이 더욱더 환해 보이시는데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1년 천원궁 봉헌을 앞두신 어머님의 그 마음이, 설레임이 용안으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순서는 꽃다발 봉정의 순서입니다. 오늘 결의식을 열어주신 참부모님께 진심으로 저희들의 감사의 의미를 담아 꽃바구니를 봉정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꽃바구니는 천원궁 건립을 위해 그동안 헌금 정성을 들여주신 많은 지도자 축복 가정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러한 지도자 축복 가정들을 대표해 우리 신한국의 양준수 이보이 가정, 김상균, 김수연 가정, 그리고 신일본의 고토다 요시우미, 고토다 나오코 가정, 그리고 정태성 후카가 노리코 가정께서 대표로 꽃바구니를 봉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바구니를 봉정에 올릴 때 우리 전체 정성을 올리는 만큼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꽃바구니는 천원궁 건립을 위해 수고해주고 계신 우리 건립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들께서 봉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건설분과위원장, 한희일 운영분과위원장, 성호봉 운영분과위원장, 김규태 예술분과위원장, 그리고 김재철 전시분과위원장께서 봉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이제 승리 봉헌의 날이 1년 남짓 남았는데요. 지극한 또 정성과 또 각고의 노력으로 이 천원궁을 정말 이런 위상을 갖추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참 어머님, 뭐라고 말씀을 올려도 저희들의 그 효정과 감사의 의미를 다 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도록 하시겠습니다. 좋은 날이죠? 이 성전의 모습을 이제 실감하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에서는 물론이요. 하늘 섭리를 놓고 지상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게 된 이 역사적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감회와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는 6천년 인류를 찾아 나오시는 하늘 부모님의 수고와 고통과 기다림을
생각하게 될 때 6천년 만에 인류 앞에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 참 부모의 현현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의 백성이 참 부모를 통해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날, 감사와 축하와 경사의 날, 그날이 1960년 3월 16일 이루어졌으나 하늘이 보시기에 너무도 가슴 아픈 마치 강가에 어린아이를 내어둔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있는 참 부모의 삶이 그간 60년간 하늘 부모님 앞에 너무도 송구스럽고 죄송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인류를 당신의 자녀로 품으시고자 수천 년간 수고해 오신 하늘 부모님 앞에 너무도 힘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60년 세월이 길다면 길고 하늘 섭리로 볼 때 짧을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로 그토록 소원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참 부모로 통해서만이 이루어드릴 수 있는 현실 앞에 너무도 오래 걸렸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1년을 앞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지도자이기도 하고 통일교회
선배이기도 하니 섭리에 하늘 섭리의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틀간의 총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부모의 현연을 통한 여러분들이 깊이 읽고 알아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모든 것을 청산한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되는 2023년 5월 5일을 맞음에 있어서 이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만에 본국에 들어왔죠. 많이 오고 싶었고 나를 보고 싶었죠? 많이 보세요. 이따가 내가 오찬에서 몇 마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상생활의 삶은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버려야 해요. 천상 천국으로 가는 나의 모습은 크리스탈보다도 더 맑아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식구 중에는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 60년 역사에 그늘이 있었다면 청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날짜를 얘기한다면은 19, 20일이 되겠는데 천심천보 수련원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나는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그러한 특별한 정성을 드려주기를 부탁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보니 내가 있는 곳은 그늘이고 여러분들은 햇빛을 받고 있는데 수소나보다 아름다워요. 네,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전진인 참모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1년이 남았는데요. 1년 동안 저희 모두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정말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천원궁 천일 성전의 그 승리적 봉헌을 결심하고 결의하는 오늘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이번 순서는 결의 봉헌의